뭐랄까 이거 아니야 꼭 다른 루트가 있잖아라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 우리 민주당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싸우지 않으면 경기도도 어려워지고 인천도 어려워질 텐데 그래가지고 지방선거까지 패배하고 나면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이 당 지도부를 뭐라고 비판할까 완전히 패배주의로 빠져서 앞으로 5년의 세월을 낙담하며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우리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도리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과의 시장님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맞서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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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크게 하세요.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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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송영길! 힘내라! 네. 차 좀 지나갈게요. 앉아주십시오. 네, 네. 잠시만 앉아주시면, 차 지나가요. 아, 다시 봐도 잘 생기셨네요. 앉아요. 그거 보인다니까. 우리 딸들만 더 있죠? 네, 그러면 말 왜 안 할게 제가 그러면 바로 우리 송영길 전 대표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안 추웠어요 어제? 더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고 네. 사실 지난 3월 9일 날 밤 11시까지 깊은 기대를 가지고 텔레비를 보다가 새벽 2시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켰습니다. 3월 9일 3월 10일 새벽 2시에 저는 잠결에 막 윤석열 윤석열 외치는 그 고함 소리가 무슨 악몽인 줄 알고 깨어났습니다. 정말 3월 9일 11시까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가 새벽 2시에 엎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낮밤에 있고 시골에 빠져 있었고 저도 모든 책임을 지고 또 망치로 머리 맞은 데가 후유증이 있을지 몰라서 절에 가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16만 명이 민주당을 입당해 주시고 민주당을 할 수 있다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도 이겨달라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을 요청하신 걸 보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반드시 이겨서 그 마음 둘 수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정말 이 교두보를 만들어서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도 백의정권의 자세로 기여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서울 지방선거 거의 민주당이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 TV에서 몇 분들이 그런 서울시장을 누구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 나왔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소원을 요구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내주셨죠. 저한테 2423 보내주신 분들 정말 고마워요. 제 정치 인생에 참 겪어보지 못한 3천여 명이 되신 분들이 1억이 넘게 돈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 이사오라고 이사 비용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게 얼마나 저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게 내
아마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실 분이 이렇게 안 된다. 정말 이 우리 민주당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싸우지 않으면 경기도도 어려워지고 인천도 어려워질 텐데 그래가지고 지방선거까지 패배하고 나면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이 당 지도들을 뭐라고 정말 비판할까. 완전히 패배주의로 빠져서 앞으로 5년의 세월을 낙담하며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우리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도리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도가지만 크게 내가 불쇼식이라도 대박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또 서울에 있는 41명의 시의원들께서 송영길 나와달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이나 구의원, 구청장들은 공천이 되기까지는 완전히 의뢰 신세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41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저에게 출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구청장 후보님들 여기 우리 몇 분 와 계십니다만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송영길 대표님이 나가 싸워줘야 그나마 우리 당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줘서 우리 25개 구청장 후보님들 이 중에 이번 대선에서 14군데를 지고 11군데가 겨우 이겼습니다.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가 다 졌습니다. 서대문구도 한쪽은 지고 겨우 이겼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진 정당이 대선에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5년 뒤 대선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정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지기가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호종 비대위원장께서도 모든 중진 의원들은 독대를 들을 각오로 언제든지 당이 요구하면 출마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기에서 한번 윤호중 비대위원과 차단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선택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서울시장 제가 선대위를 맡아서라도 뒤에서 도울 것이고 없다면 혹시라도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직선거법상 60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겠습니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윤호중 의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3월 말 송파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사비용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송파는 저희 장모님도 살고 계시고 제 아내가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에 신명여고를 나오고 제가 다닌 대학 옆 대학을 나와서 저랑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도 송파에 살고 있어 돌아가셨고 저희 여동생도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송파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이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상당수 국회의원들께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송영길이 대선 패배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사람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나온다냐 또 인천시장이 우리 서울을 우습게 보냐 왜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냐 이런 반문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정서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의 생각은 뭐 저를 비판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안을 준비해서 좀 서울시장 이길 카드를 만들어 줍시다 이런 입장을 지금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이 이 정도 후보라면 오세훈 후보랑 싸울만 하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에 원래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인천과 서울 경기는 하나의 메가시티이고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지방선거를 선두에서 이끌어가야 될 중심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비견할 수가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히 제가 이수진 장관의 명랑해전을 제가 비유했습니다만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수진 장관님한테 죄송하지만 명랑해전 영화를 보신 분을 보시면 원래 이수진 장관이 매를 맞고 나중에 풀려나서 가보니까 전라남도 장흥에 12척 배가 숨겨져 있고 나머지는 다 파괴됐습니다. 한 척 파괴된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12척을 합해서 13척이 되었습니다. 13척의 배로 400척의 외선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다 겁이 나니까 그 12척 배마저도 통합이 안 되고 뒤에서 다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대장선이 제일 선봉에 가서 중과 부적의 적과 맞서 죽을 힘에 다해 싸우고 있으니까 뒤에서 12척이 그 이순신 장군 대장선을 도와주기는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종일기의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왜 이러고 있냐? 당장 너의 목을 참수로도 시원치 않겠으나 저기 지금 눈앞에 유관이 빨리 와서 대장선을 구하라 라고 초음기를 보내 깃발을 올립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12척이 합류해서 적선 130척을 파괴시키는 세계 해전사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싸워야 되고 이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과의 시장님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맞서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당에서 공고한 절차에 따라서 후보 등록을 했고 4월 7일날 기탁금 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국회 공식 기구에서 후보 적격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헌 단계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운데 날씨도 그런데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계신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감동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도 뭐 해먹겠다고 막 이렇게 빠치도 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도 아니고 시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도 아니고 오로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리하고 이 차별을 제도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이 정의감에 이렇게 나와 계신 거 맞죠? 이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들만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만의 사고로 봤을 때는 소위원들 저는 뭘 지가 대표로 패배 책임을 지고 사표 내고 잘난 척 하던 놈이 뭘 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뭘 서울시장에 욕심을 내고 나왔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제가 그런 심정으로 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나왔다면 이렇게 제가 전략공천에서 내가 컷오프가 되는 이런 모멸감을 제가 오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지면서 정치 인생에 이런 모멸감을 당하는 처음인데 내가도 금방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소원해 주셨고 메시지를 보내 포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집안채 없이 24평짜리 전세아파트에 제 아내랑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왔고 문제없이 자기 힘으로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약속할 때 젊은 청춘을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듣기를 내 우리 이름 앞으로 옮기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추도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와 맞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는 단순히 거물이고 뭐 메세훈이고 무슨 장관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고 봅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패배했던 대통령 선거,
종부세 대상수로 그대로 패배한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종부세를 완화시키고 용돈을 500% 건다 그러니까 80만 표로 4.7 보궐선거에 졌던 게 30만 표로 50만 표로 그래 줄어든 겁니다. 18.5%가 4.5%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솔루션 준비한 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송영길은 그냥 국회의원만 했으면 제가 이런 공약을 준비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부도위기의 인천을 맡아가지고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내면서 어쩔 때는 시장실로 출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시장 사는 내내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해외 투자인식 갈 때도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녔습니다. 제 월급 인상부도 깎아가지고 다 동결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부도위기 인천을 살려보려고 죽을 한 1년에 4천억 제가 4년 동안 1조 6천억 이자만 1조 6천억을 갚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인천의 산업의 토대를 바꿔보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 경제 자유에 유치하고 센트리온과 함께 모더나 위탁 생산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바이오 생산 기지를 인천 송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 주립대에 비롯해서 조지 메이슨 대학, 겐트 대학을 유치했습니다. 체딕 스쿨을 오픈시켰습니다. 세계 녹색 기후군을 만들었습니다. BMW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타운과 비롯해서 앵코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때 FDI, 포린 디렉트 인베스먼트에서 제가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인천이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20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싸웠던 4대 강국의 네트워크, 러시아 푸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지금 젤렌스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세이 국회의원하고도 지금 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저를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번 제가 유엔 본부를 서울에 유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오세훈 시장과 클래스가 다른 시장을 보여주겠다 한 것입니다. 유엔 본부를 유치한다니까 허경영이냐 그래서 허경영 후보님이 말한 유엔 본부는 뉴욕 본부를 DMZ에다 가져오겠다 이런 말인데 뉴욕 본부를 가져올 수가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은 처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제네바의 스위스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50년대 초에 뉴욕 본부가 만들어지고 80년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IAEA 원자력 기구를 비롯한 핵 전쟁을 막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90년대는 케냐 나이로비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지속 가능 발전 과제를 담당한 기구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고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이 54개 아시아국을 대표하는 유엔 본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해한 유엔 본부 필요성들이 공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의결하면 됩니다. 그것을 끌어내고 5대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설득해 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송영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공부해서 산업시험을 제가 불어로 합격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한프랑스 의원 친선협회 회장이 돼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프랑스 정부에서 제가 시라크 수상이 대통령이 저한테 레종 도네르 훈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님, 김종필 총리 그리고 저 송영길입니다. 내일모레 프랑스 대사관을 초청해서 레종 도네르 슈발리에급을 한 등급 승급에서 훈장을 부여한다고 제가 갈 계획입니다. 이런 국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우리 인천 계양구 주민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인천시장을 하는 동안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놨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대통령은 저하고 친구입니다. 제가 그 집에도 놀러갔다 왔습니다. 몽고 대통령은 저한테 형님이라 그럽니다. 같은 이런 전국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총 활용해서 왜 유엔 본부가 이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지 유엔이 만든 대한민국 공산 침략으로부터 유엔이 지켜준 대한민국 해방 이후
개발도상국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 선진국으로 10대 경제대국으로 부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실현한 이 대한민국은 유엔 본부를 유치할 만한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엔 본부가 우리 용산이나 우리 서울 어느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없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것입니다. 사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드값이 2.5천억인데 반값 8천억만 드리면 안전한 수도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상비 끝내주죠.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을 할 수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로 나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신 여러분들 우리 계획의 딸들 양심의 아들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만 개의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된 대사들 외교관들 수많은 국제 컨퍼런스가 만들어지면서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고 서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우리 민주당이 같이 한번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머리 망치를 맞고 나니까 제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공부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면 아까워서 어떡하냐. 머리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12시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다 민주당을 사랑해서 와주신 여러분께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공천과정을 앞두고 불공정하게 자기가 배제되지 않을까 가슴 조림에 뜨고 있는 많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시원 후보, 구청장 후보들께 정말 동병상련의 위로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당이 정말 민주당의 저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회의에서 결정한 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게 도리라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저한테 경영 메시지 보내준 분들 다 답장 쓰라니까 너무 많아서 졸려가지고 어젯밤 1시에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답장 못 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또 시간 남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진행하실게요. 네. 송영길 송영길
공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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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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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